좋았어요. 조각가 부달주입니다. 오늘은 가오나시 가면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지난번에 그루트를 만들고 나서 뭔가 나무를 다루는 것에 자신감이 붙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먼저 설계도에 맞게 16에서 23cm 규격으로 판지 잘라줍니다. 자, 그럼 이제 가오나시가 도대체 무엇인가 설명드릴게요. 옛날 옛날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어떤 소녀가 운이 안 좋게 요괴들이 바글거리는 요괴 목욕탕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취뽀한 소녀는 놀랍게도 일을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마음과 같이 일을 시작하면 언제든지 일을 그만두고 싶죠. 아무튼 소녀는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고 결국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말하다 보니 어쩐지 소녀의 위장 취업 같네요. 뭐 아무튼 네, 그러면 이 가오나시는 뭐냐 하면은 그 소녀가 일하던 곳에서 만났던 목욕 손님 중 한 명이에요. 네, 실제로 영화를 보면 이 가오나시 생긴 게 너무 공포스럽단 말이에요. 진짜 기괴함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 임팩트가 너무 머릿속에 남아서 가면으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띠토끼개로 쭉쭉 잘라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스케치 한 번 더 그리고 본격적으로 깎아볼게요. 깎을 때는 반측면부터 천천히 결 따라서 깎아주면 돼요. 그리고 스케치 따라 칼집을 이렇게 쪽쪽 넣어준 다음에 수평으로 이제 단차를 나눠주면 됩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우선 이런 식으로 형태를 점점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심형나게 깎다가 제가 가면을 잘못 깎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면이 있는 숟가락이나 혹은 목기 같은 경우에는 둥글게 들어가는 면부터 깎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깎을 때 편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네모네모 할 때 딱 고정해놓고 파버리면 되니까. 근데 저처럼 이렇게 둥글스름한 면부터 깎아버리면은 이걸 어디다 고정해놓고 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둥근 면부터 깎아서 잘못 깎았다 어떻게 하지 하는데 선생님이 그냥 그 상태에서 깎으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책상에 드릴을 박아서 나무 피스를 꼽고 높이가 높은 받침대를 둔 다음에 깎으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무를 깎을 때 손끝으로 전달되는 진동과 나무가 깎여 나가면서 느껴지는 특유의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를 맡으면서 집중하는 이 시간이 정말 좋아요. 물론 다른 목수분들에 비해서 경력이 너무 짧지만 조금씩 더 배워나가 볼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쭉 안쪽을 파주고 가면 안쪽은 이렇게 생긴 환도가 아니라 요렇게 생긴, 요렇게 굽어진 환도를 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나무 깎는 소리가 참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하나 파서 거기에 ASMR 소리만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그렇게 구분 환도로 가면 안쪽 파주고 눈을 파주면 멍 하고 나무가 뚫립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입부분도 깎아볼게요. 이렇게 뒷면을 살짝 파주고 앞면에도 점점 깊이를 줍니다. 눈알, 혓바닥, 까지 표현해줬으면 이제 가면 두께에 맞게 드릴로 구멍을 뚫어줄게요. 눈 높이에 맞춰서 오른쪽, 왼쪽 구멍을 다 뚫어주면 가면이 완성됐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이렇게 가면을 만들게 된 이유가 저는 보통 페르소나라고 하죠. 나지만 내가 아닌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씌우는 것? 근데 너무 철학적으로 얘기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 페르소나라는 거에도 관심이 있고 코스프레라는 것에도 관심이 있고 나는 나지만 내가 아닌 것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가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관적인 이유로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일본 장인이 가면 만드는 영상이 떴어요. 그거 보자마자 어! 나도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만든 게 시작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전통 가면을 만들려고 했는데 저에겐 난이도가 너무나도 높아서 조금 간단한 디자인인 가오나시로 도전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무척 만족스러워요. 안쪽은 이렇게 나무로 냅둬서 나무 향이 날 수 있도록 했고 이거는 제가 크로스핏 할 때 쓰던 헤어밴드인데 아 요것만 쓰면은 묘하게 이라시아이마세! 하면서 초밥을 주물러야 될 것 같은 비주얼이 나와서 운동이 아니라 가면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뚫어준 구멍에 헤어밴드를 넣고 매듭을 지어주면 가오나시 가면 완성입니다. 가면을 만들었으니까 부득이하게 착용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저기 앞에 서자마자 엄마한테 영상 편지 남기게 되더라고요. 엄마 돈 버는 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항상 응원해주고 열심히 할게. 화이팅! 여러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